오늘은 그린스토어에서 영양치료 봉사활동을 나오는 날이셔서 아침 일찍 준비하려고 나왔어요. 그린스토어 상담 영양사분들께서 정기적으로 오셔서 어르신들 건강상태도 살펴주시고요. 상담 후에 그에 맞는 처방으로 영양제와 비타민을 처방해 주시는 그런 활동입니다. 오늘로 벌써 10번째네요.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항상 감사드립니다. 복지관에 영양적으로 꾸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린스토어에서 영양제 섭취 주기인 2, 3개월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10번째 왔어요. 아, 영양제가 많지만 골고루 지가 못 챙기고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셔서 골고루 저한테 맞게 챙겨주셔서 아주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아요. 그린스토어에서는 만곳의 약국에서 영양치료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도 오늘처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영양치료 상담이나 영양제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어르신일수록 혈압, 비만, 당뇨 같은 만성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복지관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개개인에 맞는 영양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씀해 주시면 뿌듯하죠. 사실 상담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린스토어에 또 언제 오는지 물어봤거든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씩 몸이 나아진 것을 느낄 때가 신기했거든요. 또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상담 끝나고 너무 배가 고팠었는데 어머님이 냉면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자기 전에 또 생각날 것 같아요.